산에 가면 저는 산에 이렇게 딱 가면 직건지 직거 아닌 건지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딱 보면 대충 알지 않나? 포티 나잖아요, 그죠? 직거랑 온 건지 남의 거랑 온 건지 표시가 난다니까. 첫째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여자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 그 직거 아닐 확률 80%. 지 신랑하고 오면서 그러고는 아줌마 잘 없거든. 눈깔이 막 팍 칠하고 주둥이 빨갛게 칠하고 그죠? 그런 아줌마들이 같이 온 아저씨가 직계 아닐 확률이 억수로 높습니다. 두 번째, 등산복에 알록달록한 걸 입고 오는 사람들은 직계 아닐 확률이 한 60%입니다. 신랑하고 가면서는 이런 거 입고 옵니다. 이런 거 우주우주 시커먼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막 꽃분홍색에 막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입고 오면 직거 아닐 확률이 60%. 도시락도 딱 보면 알아요. 산에 가다 보면 간식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배낭에서 도시락을 딱 꺼내는 순간 알아요. 락앤락이 상 나온다 그럼 직거 미리. 락앤락이 나온다 그러면 직거 미리. 뭔 얘기인지 알죠? 이쁜 뽀뽀농 도시락이 나온다 그럼 직거 아닐 확률이 80%입니다. 비닐봉지 나온다 그럼 100% 직겁니다. 비닐봉지씩 나온다 그러면 100% 직겁니다. 아 이거 아니야. 내거 아닌 거라고 하면 절대 비닐봉지 꺼낼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봐도 알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방울토마토 두 개가 눈 모양으로 탁 있고 막 하트가 막 있고 그거 지가 아닙니다. 신랑하고 가면서 그런 짓 안 아줌마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되나요? 얘기하는 거 들어도 알아요. 애들 얘기, 친척 얘기 이건 지 거야.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랑 가면서 취미가 어떻고 책이 어떻고 이지랄 영화가 어떻고 이지랄하고 지 거 아니고 100%입니다. 100%.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 그럼 사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직거 아닌 거랑 온 구분 100%, 100%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산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올라가다 보면 특히 무장산. 가을에 그 억새밭 있잖아. 거기가 사람 정말 많거든. 그죠?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심심하고 재미없을 때. 얘들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한 다음에 앞에다 대고 야! 이렇게 소리 한번 쳐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세요? 상상돼요? 안 해봤지 한 번도. 나는 가끔 하거든요. 주황산 이런 데 가면 길 넓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봐! 하고 소리 한번 치거든요. 그럼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를 질렀을 때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소리난 쪽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 겁니다. 그건 100% 지 겁니다. 지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뒤에서 누가 이봐! 남자든 여자든 야호!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야호! 그러면 급지 놀란다 이렇게. 여자는 저쪽으로 남자는